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교수님은 연봉이 얼마 되십니까? 저희 그게요. 예. 대학은 연봉이 전부 학교마다 달라요. 아. 연봉이 전부 학교마다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거든요. 월급을. 아, 예, 예. 사립학교라도 교육청에서 주는데 대학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사실은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마다 굉장히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학교의 그 재정 형편에 따라서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희는 그때 한번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밑으로는 신흥대학교나 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떤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많이 받는지 저도 궁금해요. 아, 이것도 네. 공개가 다 안 되는 거죠? 공개가 그러니까. 됐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공개가 평균, 됐었죠. 신문에 나왔죠. 뭐 신문에 쭉 네. 나와서 각 학교마다 교수들 연봉이 쫙 나온 적이 있었죠. 아, 연봉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연구비 뭐 이런 좌절이 거. 아니요, 그 다 합한 건데 좌절이 좀 많이 됐죠. 예. 어제 이 저 연봉 공개, 예, 이거를 보면서도 약간의 좌절은 느끼긴 했죠. 약간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저 연봉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평생 아니 환생을 하고 한 10번 환생을 해도 그 환생하는 동안 돈을 다 모아도 저 돈은 만져보기 예. 불가능한 돈이죠. 그런데 아. 저거를 연봉으로 받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일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암적인 존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뭐냐면 노동의 정당한 대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어떤 노동의 대가,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기준을 했길래 저 정도의 연봉을 받느냐? 일반 셀러리맨, 일반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국가나 혹은 자신이 속한 회사를 위해서 더 높은, 더 확실한 그 기여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저분들이 저러냐. 그 기준 하나죠. 아버지 잘 만났다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저분들이 저런 돈을 했다? 받는다?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저분들 중에는 그 감옥 생활 좀 하신 분들도 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물론 그때 또는 뭐 반납을 했어요. 김수현 회장도 반납하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부터 모든 거 다 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200억 뭐 60% 그거,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납을 한 예, 거고.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반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뭔가 행위를 해서 깜빡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에 굉장히 해악을 끼친 면도 많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건데 네. 저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야, 이거는 진짜 있잖아요.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투명해져야 합니다. 저거 네, 저렇게 되는 것도 비정상이 정상의 비정상화예요. 저거는 진짜. 근데 외국의 경우도 뭐 저 정도 이상으로도 많이 받는 하지만 그 사례도 많이 것은 뭐냐 외국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실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서 네. 나름대로 확실한 경영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SK 그룹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2003년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비해서 지금 3배의 이 매출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그 공을 주주들이 인정했다고 하는데 예? 아니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 안 들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성과에 입각한 연봉을 책정한다면 저도 그거는 오케이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를 봤을 때 그렇게 그것에 입각한 돈을 받느냐? 예. 전 그거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뭐 하여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연봉을 굳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뭐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개하는 효과가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공개 안 하면 저거 301억이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것도 해서 두들겨 맞는 것도 물론 본인들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그 본인 기분 나쁘기 전에 본인이 도대체 대한민국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오버하지 말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자기네들 부끄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하되, 이게 공개를 예. 하는데 사회주의냐. 아니, 사회주의하고 공개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아, 투명한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그러는 게 그게 사회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오버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럼 이익이 어떻게 배당이 됐는지 이거를 주주들이 뭐 알아야 그렇죠.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주들도 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이게 분리가 잘 안 된 사회에서의 주주들이라는 것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주주들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주들에게 나름대로 여론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저런 거는 계속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연봉의 어떤 그럼요. 산출 근거 이런 그럼요. 거를 좀 명확히 투명하게 당연하죠. 밝히는 게 아니 10년 전보다 맞다. 지금보다 3배 더 커가지고 저 정도 연봉 주는 거를 주주들이 이제 저는 국민으로서 그건 도대체 어떤 주주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기업 측에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60% 정도를 아마 저 반납을 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감옥에 뭐 1억 정도 반납했다. 예. 예,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연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제가 뭐 특정 그룹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저 그룹 중에서는 지금 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크본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연봉을 막 그 오너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때려준다면 그거는 사회에 기여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수많은 근로자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오히려 그 직장을 더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